김민재,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빛, AFC 국제선수상 수상. 김민재, 대한민국 축구의 선두 수비수이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선수가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국립페이센터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 AFC 어워즈에서 2022년 아시아 국제선수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축구와 개인적으로 김민재에게 큰 영예입니다. AFC 국제선수상은 아시아 선수 중 아시아 외의 프로페셔널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에게 수여됩니다. 이 상은 국가대표팀과 클럽에서의 업적을 기반으로 후보 선수를 선정합니다. 김민재는 대한민국에서 이 상을 수상한 두 번째 선수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세 번에 걸쳐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민재는 작년 터키의 페네르바체에서 뛰며 33년 만에 세리에 A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로 세리에 A리그 최우수 수비수상을 수상했으며 시즌 내 최고 11명에도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았습니다. 김민재는 신속하게 성장하며 세계 최고의 프로클럽으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여름 그는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였습니다. 클럽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도 김민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가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고, 김민재는 브라이튼의 미토마 카오루, 포르투의 메흐디 타레미 등 강적을 제치고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했다. 김민재는 대한민국 축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성장을 대표합니다. 그는 세계 축구 최고의 영예, 골든볼 수상 후보로 지명된 아시아 최초의 수비수입니다. 그의 성공은 아시아와 대한민국 축구의 국제 무대에서 빛나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게도 더 큰 성취를 꿈꾸고 노력하게 하는 영감입니다. AFC 어워즈의 다른 부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세일룸 다우사리가 남자 선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호주의 샘커가 여자 선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선수는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뛰며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의 경험은 젊은 세대와 아시아에서 스포츠와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며 AFC 국제선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아시아 축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이며 아시아의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의 경력은 동양에서 서양 무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스포츠와 축구를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자극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